추가를 막 이렇게 타타타닥 해가지고 시키면은 사장님한테 진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How you like that? 약간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음악적 스타일의 영향이 큰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빌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음악을 그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인데 그 친구는 음악을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고, 뭐 곡도 쓰고 그런 친구였어서 친해지게 되고 그 계기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 오늘 부른 곡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곡들도 자칫 다 제가 편곡까지, 작사, 작곡까지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제가 만들기 때문에 곡을 쓰느라고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거든요, 항상. 그래서 거의 모든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해외 가수분들의 음악을 듣고 영감을 좀 많이 받고, 뭔가 그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가습기 틀고 일찍 자는 게 저의 관리 비법입니다. 잠자는 게 중요해서. 해외 팝 가수 분 중에 이매진 드래곤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파워가 진짜 느껴지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위로 붕 띄우고 싶을 때제 자신을 그 이매진 드래곤의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의 블랙핑크님들의 그 곡을 제가 커버를 지금까지 몇번 했었는데요. 처음 업로드했던 How You Like That의 곡을 그 버전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조금 그 아라풍의 느낌을 조금 섞어서 그 How you like that? 이런 식으로 좀 반음을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세요. 사실 제 데뷔곡이 있어줘라는 곡이었거든요. 그 곡이 좀 되게 잔잔한 팝 발라드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록 기반 사운드의 신나는 곡을 많이 해요. 그게 정말 단순하게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잔잔한 곡에 더 끌렸는데, 요즘에는 신나는 곡에 좀더 끌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방 안에서 만족감 있게 제가 만든 음악을 세상에 낼수 있고,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저의 음악이.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보고 사람들이,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 상태를 뭔가 나이를 계속 먹어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내 음악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커졌어요, 최근에 더더욱. 그래서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는 것이. 다 애착이 가는 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첫 싱글로 냈던 있어줘라는 곡이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아, 뭐 시작이죠. 네, 그건 시작입니다. 이태원 클래스, I can fly in the sky. 네.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기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갑자기 잘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태어나서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올라가고 있어, 채트. 이래서 딱 봤을 때, 그 비몽사몽하지만, 아, 꿈이니까 그냥 빨리 자야겠다. 약간 진짜 약간 이런 느낌? 네, 또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분을. 쉬는 날에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진짜 작업만 진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계속 몇년 전부터 회사에서도 작업만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 다른 걸 해야지 뭐 다른 걸 한다고 거짓말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취미는 그냥 작업하다가 등 아프고 허리 아프면은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네, 그게 취미예요. 제가 재즈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쉴때 그런 음악들을 많이 틀어놓곤 하는데, 그런 음악을 지금 제가 하는 팝이란 장르와 조금 뭐잘 섞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 것 같고, 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제 자작곡을 안낸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OST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매 순간 되게 재밌고 설레고, 이 곡뿐만 아니라 맨날 저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이 앨범, 이 싱글을 냄으로써 뭔가 진정한 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저의 자식들을 세상에 풀어놓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네.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 되게 위로가 되는 곡이었던 게 우효님의 민들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주변에서 그 노래를 듣고 위로를 얻었다는 또 삼촌도 계시고 제 주변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 너도 한번 들어봐봐 대우야. 이래서 들었던 곡인데 정말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투어나 국내 공연이나 공연을 하고 나오면은 저랑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반응이 되게 저는 신선하고 아직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신기해 하시니까 그게 신기해요, 저는. 저는 치즈볼을 좋아합니다. 치킨집에 치즈볼 굉장히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40개를 시켜요. 그래서 치즈볼을 이렇게 추가를 막 이렇게 타타타닥 해가지고 시키면은 사장님한테 진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왔는데 치킨 안 시키시고 이것만 시키셨는데 맞냐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러면은 서비스로 두 개 더 드릴게요 약간 이런. 저는 스트레스 풀 때 좀 집 앞에 산책 나가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저는 막 북적이면서 막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푸는 것보다 산책로 같은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노래를 듣게 되는 그런 이중성을 항상 띠는 사람이 되기 마련인데 산책을 하세요 여러분들. 집 앞에 사람 없는 공원에 가셔서 산책하시면은 굉장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그 로봇 엑스 뭐 헌터인가 모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시리즈가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10분짜리예요 다. 예전에 투어를 갈 때 막 5개국 돌고 막 이러니까 비행기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막 기본 타면은 10시간이고 막 이러니까 그 시리즈를 비행기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그쵸? 그거 보고 잤어요. 계속 창작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만화 같은 걸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1권부터 31권까지 이어지는 만화를 집에서 혼자 그렸었어요. 한 2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창작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 그 뷰티풀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1년 넘게 작업, 그렇게 길게 작업한 곡이 없었어요. 그 곡에 대한 메시지가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막 자존감이 너무 다 낮더라고요. 너무 낮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 싶고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 힘이 돼주고 싶은 곡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가사를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했던 곡이어서 그 곡을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20대 분들이나 제 주변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놨던 곡을 풀고 싶네요. 콘텐츠와 함께 뮤직비디오도 좀 많이 찍고 공연으로 많이 못 찾아뵙는 만큼 저의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고 곡도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오늘 재밌게 촬영 마쳤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과 많은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가오와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